김동우 정지웅 선수는 이제 창원 스쿼시 연맹 소속이고, 네네. 문정훈 최민석 선수는 어디계예요? 여수. 아, 네. 처음 알았습니다. 여수 선수들입니다. 네네. 아, 빗맞은 공이었는데 잘 들어봤어요. 네. 먼저 최민석 선수가 칠 공이 벽에 붙었기 때문에 네.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받아냈는데 예, 잘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김동훈 선수 선수 빠른 예, 크로스 발리 스매싱으로 예, 점수를 회복을 하네요. 오! 네, 지금 최민석 선수의 네. 팔로우 스루에 정지웅 선수가 지금 자. 입을 맞았는데요. 아,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했는데. 출혈이 있나요? 지금 심판이 들어가서 이제 출혈 상태를 확인을 하는데, 아, 출혈이 출혈 있네요. 있네요. 네, 지금 앞니 쪽에 지금 피가 보입니다. 아랫니 쪽 잇몸 쪽에 지금 아랫입술 맞았다고. 쪽이 좀 찢어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나요? 아, 네. 그대로 진행을 하네요. 자, 이렇게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스윙이나 이런 부딪혀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출혈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출혈을 커버할 때까지 휴식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진행을 하네요. 날카로운 트리클 보스트 아주 잘 받았습니다. 최민석 자, 두 선수. 선수, 두팀다 선수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네, 게임 굉장히 또한, 빠르고, 네, 굉장히 재밌는 임팩트도 좋고, 게임이 네,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정지웅 선수가 이제 입술에 약간 부상을 입은 후부터 예, 실수가 지금 나오고 예, 있죠. 공격 타이밍, 볼 치는 타이밍이 조금씩 느린데 예, 좀 안정시킨 다음에 경기를 했어도 될것 같은데 예, 조금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예, 굉장히 지금 빠른 네. 동작을 계속 해오던 선수가 갑자기 조금 타이밍이 늦어졌어요. 네. 지금 중간에 만약에 안될것 같아서 요청을 다시 해서 쉴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 불가능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안 네네. 좋은가요? 같은 부상으로 인해서 휴식을 요하려면, 한 게임을 포기한 후에 예, 휴식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 부상이 있었을 때 휴식을 요청하고, 예, 네. 그걸 어느 정도 좀 회복한 후에 경기를 했어도 이제 됐을 텐데, 지금 이제 경기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다시, 예. 아, 여자들은 이런 부상이 있으면 바로 쉬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상대방이 몸 풀다가 준 공에 눈을 맞아서 그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부상을 당했을 때. 그렇죠. 3분인가, 3분 예, 얼만가, 출혈이 없는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자신에 의한 부상이나 상대에 의한 부상은 어느 정도 3분에서 뭐그 이상의 시간을 좀 가질 수가 가질 있고, 수 있나요?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지혈이 될 때까지 휴식 네.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면서 실수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지금 어떻게 실수가 지금 계속 정지웅 선수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그냥 아닌 아닌 것것 같아요. 같아요. 네. 지금 실수가 계속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달아서 4개가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원래대로였으면은 지금 받았어야 되는 공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마음을 좀, 좀뭐 환기시키고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경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김동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쳐주고 있으니까요. 네, 믿고 빨리 회복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다 지금 동시에 라켓을 참 가운데 오는 공들은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복식에서 전술을 보면 중앙으로 일부러 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선수가 모두 달려오게 해서 받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이 넓게 생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선수가 뛰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찾기 때문에 중앙으로 주는 것도 좋은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복식은. 지금 문정훈 선수가 치는 그 상황에 김동훈 선수 몸에 맞았다고 어필을 했는데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천영일 씨, 저수, 여수 부영 화이팅 해보시오. 사투리로 지금 올려주셨어요. 구수하네요. 자, 그 여수 그 부영 스쿼시라고. 문정훈 최민서 팀에서는 문정훈 선수가 약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이 그쪽으로 많이 실수가 지금 나오는 거 같죠, 공이 포인트. 좀 빠르고 물론 공격을 잘한 것도 있지만 뭐 평소 문정훈 선수 실력이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대비를 못 하고 있다가 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좀 바빠요. 아, 좋은 드롭이었어요. 받았나요? 최민서 선수 수비가 되게 좋죠.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정훈 선수 쪽으로 정지훈, 김동훈 선수는 좀 공격을 할 필요가 있고 문정훈, 최민석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부상을 입고 좀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얌전, 있는 정지훈 정지용 선수 쪽으로 좀 선수에게, 랠리를 많이 가져가거나 결정샷을 저렇게 보내줬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요. 저런 방법의 어떤 전술을 쓰는 게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게 참 승부의 세계가 냉정해요. 자, 잘안 되고 다친 선수에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팀을 구성할 때도 어느 쪽이 약하고 강하냐를 보고 두 선수가 전술을 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1대1로 개인 쪽을 해도 그 단식 경기를 하더라도 이 선수가 앞쪽 볼을 잘 봤는지 뒤쪽 볼을 잘 봤는지 혹은 뭐 백핸드가 좋은지 포핸드가 밴드가 좋은지를 좋은지를 보고선 사실은 전술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냉정한 거죠. 승부의 승부의 세계는. 세계가 냉정하네요. 자. 지금 같은 것도 문정훈 선수 센스 있게 치긴 했는데 좀 위험했어요. 일단 스포츠 경기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승부 중요하죠. 뭐 누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동료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복식에서 위험한 볼은 잡아서 레슬 넷을.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수 팀들 문정훈, 최민석 파이팅이라고. 자, 라블리 소라님 들어오셨네요. 창원은 오늘 라들이를 많이 가셨나 창원팀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봐요. 창원팀 응원글이 많이 안 자, 올라오고 있네요. 창원팀 응원해 주세요. 자, 경남팀.
최민석 선수 알았는데 김동훈 선수가 트리클 칠 걸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을 놨네요. 아자 지금 다운인가요? 네, 다운이었죠. 지금 연속 실수가 나오면서 점수가 좀 바뀌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시 정재용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 점 네. 따라 붙습니다. 자, 안중희 님이 자기가 본인이 상원이시라고 근데 지금 정재용 님이 다쳐서 본인이 지금 주눅이 드셨다고 아 지금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렛인가요? 렛. 지금 최민석 선수가 자꾸 본인이 이제 경기를 결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민석 선수 지금 초반에 했던 경기처럼 조금 더 공을 우리 문정훈 선수를 믿고 조금 더 랠리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섣불리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점수가 좀 벌어졌는데 네, 다시 차분히 네, 수비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수비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김동훈 선수 총알 같은 드라이브였는데 최민석 선수 굉장히 잘 받았어요. 침착하게. 네. 자. 넷인가요? 문정훈 선 네, 넷인데 문정훈 선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힘 빼고 예, 임팩트에 신경 쓰면서 방향을 잡으면 벽 쪽에 잘 붙어서 좋은 샷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좋은 샷이 본인 앞에 오다 보니까 힘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15대 11로 점수가 뒤집혀서 지금 가고 있네요. 아까랑 처음이랑은 양상이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 후반 쪽으로 오면서 예. 지금 최민석 선수는 본인이 경기를 좀 이끌면서 끝내려고 네.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았고 네. 네. 문정훈 선수한테 좋은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리질 못했네요. 하지만 뭐 아직 충분히 따라갈 수 네네. 있는 점수입니다. 네. 아직 매치볼까지 4점이나 남았고 예, 침착하게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예,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좋은 플레이예요. 문정훈 선수, 네. 김동훈 선수 라켓으로 엉덩이 툭툭 치는데 저렇게 볼이 김동훈 선수 쪽으로 오니까 미리 안 치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김동훈 선수를 뒤쪽 백코너에다 몰아놓고 네. 아주 가볍게 드롭샷으로 쉽게 결정을 지었어요. 영리한 플레이죠. 이게 공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역시 김동훈 선수 샷이 날카롭네요. 네네. 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사실 저렇게 자신 있게 치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수는 쉬운 샷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샷은 대부분 받으려고 네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걷어내려고 네. 수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쉬운 샷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굉장히 이번에 정지웅 선수 샷도 상당히 좋았네요. 네. 찬스볼에서 왜 저희가 팀보드 많이 때리잖아요. 힘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진행하나요? 최민석 선수가 라켓에 닿았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어요. 네. 이러면 이제 그냥 인플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팀 선수들이 이제 방해가 있었지만 네.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네, 계속 게임이 경기를 진행됐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그냥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스트 공격이 아주 문정훈 선수의 보스트 공격이 부드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클이라는 뜻이 약간 이제 흐르다 이런 그 뜻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흐르듯이
예, 아주 부드럽게 보스트를 치는 걸 트리클 보스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연결이 잘 됐어요. 와, 이번에 약간 불규칙 바운드가 뒤쪽에서 네, 있었던 네게 것 같아요. 맞으면서 최민석 선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바운드가 다른 쪽으로 튀어서 좀 어렵게 받았습니다. 매치볼이죠? 자. 반대쪽으로 살짝 던져봤는데. 네, 자, 게임 서비스 끝납니다. 리턴을.